이제 됐어요.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. 예산 편성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. 일반 수준입니다. 현재 강화된 공급 기준 및 불량업체 퇴출 방안에 예, 정말 반갑습니다. 잘 계셨죠? 예. 예. 그 일단 뭐 지난 1년간 그 안전한 직장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장관님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. 그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보면 뭐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 다른 아니라 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 말씀을 드리는데요. 예.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당을 주는 거 하고 그 취업 성공금 주는 거 그리고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장관님 저기 여기 이 사업의 목적이 청년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? 아니면 청년들의 취직을 성공시키는 게 목적입니까? 단순한 그냥 소득 지원 목표는 아닙니다. 그렇죠.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예. 좀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해드리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예. 맞습니다. 사업 목표에 미취업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예. 되어 있습니다. 자. PPT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? 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. 그 여기 보시면 제가 보면서 참 이 보고서 만든 연구원한테는 장관님이 따로 좀 격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상당히 용기 있는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 싶은데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겁니다. 단기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청년층의 고용 확률에 그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개인의 유보임금을 높여서 오히려 더 취업 확률을 낮아질 위험도 있다 이러면서 물론 단기적인 부작용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쉽게 말하면 장관님 이 말은 돈은 들어갔는데 효과는 없고 그냥 세금만 들어가서 오히려 이게 취업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데 혹시 이 연구보고서나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? 내용은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. 아, 예. 그 여기 관련해서 그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 결산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그 고용노동부가 사업 효과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. 여기 보면 물론 성과지표 처음에 그 설계를 할 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보면은 돈을 얼마 집행했느냐 부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성과 지표 위에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이 부분은 해당 없음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장관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씨를 얼마나 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싹이 얼마나 트느냐 그게 실제로 즉 청년들이 얼마나 취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목표 아니겠습니까? 예. 예, 맞죠.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성과를 그 사업 효과 분석에는 그런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예. 않습니까? 예. 이게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 일단 예.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. 그러다 예. 보니까 사업 첫 시행 첫 해에 예. 취업률을 성과 지표로 참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런 좀 한계가 그러면 있었다. 향후 이거를 잡을 그 성과 지표로 잡을 그 의향은 있으십니까? 지금 금년 중에 예. 그 취업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.
그 장관님 그 항상 저기 보면 저도 이제 공무원 하나 나왔는데 예, 항상 왜 이 연구 영역을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예, 예. 내년도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. 예, 예. 그렇게 되면 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안으로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통합이 되게 되면 예, 예.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이 더 지금 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보다는 더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, 예. 저희가 그 취업률을 예. 성과 분석 을 통해서 취업률을 성과 지표로 잡기 위한 그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취업률을 좀 더 본격적으로 반영할 생각입니다. 네, 그거 꼭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장관님 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그 페이스북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제 얼굴도 모르는 그 어느 청년 페이스북을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. 이 친구는 자기의 그 구직 활동에 대한 걸 매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. 예. 부산에 사는 친구인데 매주 서너 개씩 시험을 봅니다. 그리고 매주 떨어지는데 이분 글에 이런 게 있어요.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내가 한 일. 8월 초에 계약직 세 군데 뉴딜 일자리 8,000명 채용 전부 다 떨어졌다. 공기업 직무 능력 검사 책 사둔 것 중에서 온라인 인적성 검사 유형 비슷한 부분을 풀었다. 취업 사이트에서 본 채용 공고 중 세 곳을 추가 접수했다. 거의 매일 예.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이 친구 그 페이스북에 자기 소개하는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자신을 불태워서 이 모진 세상에 빛이 되겠다.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. 이런 친구가 지금 1년째 계약직조차 지금 제대로 그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물론 장관님 그 열심히 씨를 뿌리시고 정말 노력하시는 거고 집행률을 높이시는 거 그 알고 있습니다. 거의 대부분 몇 개 빼고 제가 보니까 몇 개 빼고는 정말 집행률이 높더라고요. 근데 그리고 근데 잘 봐서 이제 씨 뿌려봐야 그게 발화가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다시 그런 게 뭐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님이나 고용노동부 잘못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대가 잘못한 것이긴 한데 정관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그 고용에서 실제로 이 친구들이 이 돈이 들어가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냥 단기간에 그런 알바자리 말고요.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관님 좀 책임 좀 져주시고 이 지표 꼭 좀 바꿔주십시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예, 이상.